마태복음 14장에서는 세례요한의 순교와 예수님의 사역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기록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거르신 기적, 또 게네사렛 사람들이 동네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 병고침의 역사, 이런 것을 기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세례요한의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주시했는데, 결국 세례요한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세례요한에게 지적됐고, 그것이 옳지 않다 하니까 결국 헤롯이 세례요한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지만 민중이 두려워서 감옥에 두고 있다가 헤롯의 생일 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함으로 헤롯이 맹세하면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하니까 그 딸이 어머니에게 가서 무엇을 요청할까요 하니까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서 결국 세례요한이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이 악한 그런 지도자고 악한 왕비이고 그 타락한 그런 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이렇게 무참히 학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세례요한의 사역은 끝이 났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다니니까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를 죽게 한 그런 악행이 결국 양심의 소리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의 삶은 두려움과 공포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고, 이 죄인은 의인의 삶을 싫어하고 그렇게 핍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왕성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광야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가 고파도 그것을 참고 계속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식사가 됐을 때까지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다가 축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신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무리를 앉게 하고 주님의 축복 기도로 인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떼어 나눠줄 때 오히려 많은 사람이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심령의 병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밤중에 이와 같이 무리를 걸어서 오며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새벽 3시나 6시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베드로도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해서 주님이 명하시면 걷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이 참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세상 세파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메시아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34절 이하에서는 게네사라지는 땅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또 병든 자를 이끌고 와서 맹인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며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며 혈루증이 마르며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신이 내어 쫓기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또 주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세례요한의 순교와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과 그리고 게네사라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많은 고침 받는 역사를 보여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요동치